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참빛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로부터 예수님의 그런 이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을 태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그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모든 것의 그 본질이나 개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표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제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그 선지자나 또는 엘리야나 그 선지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세례요한은 그런 모든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외치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례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그 시대를 여는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는 이제 마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와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였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관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밀한 아주 귀한 그런 관계로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계속 세례요한은 자기 사역과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이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이제 알림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따르게 됐고 그리고 자기 형제를 시몬을 또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또 이 빌립은 나다네엘을 또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처음엔 부정했지만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나다네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나다네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가는 그런 세상을 아는 천국을 아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빛 되시고 또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며 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드셨네. 나의 수지 찬양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내가 왔던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이거드셨네. 나의 수지 찬양 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릴 일이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찾아주신 그 사랑